자, 시작. 네, 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도록 하죠. 처음 접속할 때 이렇게 농장 데이터를 구축하는데요. 아, 오늘 잠시만요. 디지몬 링크즈를 왜 켰느냐. 아, 드디어 링크즈에 할 만한 컨텐츠가 생겨서 이 인간이 켰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없고요. 아, 그냥 켰어요. 그냥 켰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아, 오늘 소울체스 했으니까 링크즈도 한번 올릴 것 같아서 중간점검 같은 거 어떻게 지금 진행했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면서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탐색 들어가면은 강림 퀘스트가 없습니다. 이 아 이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서 도움말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강림에 대한 정보는 떠있지 않아요. 보통 이런 데 뜰 것 같거든요. 바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뜨게 하기에는 그건 좀 심했고 이거 게임 자체의 내용이니까 저런 식으로 공지에 떠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강림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미션에는 강림이 있다는 거 이걸 깨야지 내가 15개를 받는다는 거 강림이 안 뜬다는 건데 내 생각에는 추석과 한글날 장기휴일이 겹쳐서 안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월요일까지는 한글날이었으니까 한글날에 출근하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한글날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우리 파티 멤버 보시면은 여기 폴리엔젤몬을 바꿨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건 아니고 빈자리 남아서 바꾼 건데 빈자리가 왜 생겼느냐, 가든으로 가시면은 새로 플러스 뽀짜리 뿔몬이 생겼죠. 자,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안 되는데 찾아있어서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호감도가 맥스인 상태에서 융합을 연구를 시켜야지 플러스 1이 된다고 해요. 기존 단계에서 플러스가 되고 베이스의 플러스 단계에서 일반 그냥 아무거나 궁극체만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에테몬 두 마리 합친 거는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궁극체 퍼주니까 뭐 두 마리 갖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된 거고 두 마리 버린 거고요. 아, 네, 이거를 해야지 가능한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고 들어가죠. 율돈전 바뀌었으니까 율돈전 언제나 같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우리 새로운 멤버 홀리엔젤모 능력도 보면서 한번 보고 멤버 싹 다 바꿔서 다른 디지몬도 좀 보고 할게요. 나는 자신 높지 않으니까 이거 맵이 자, 우선 샤벨레오버는 계승기를 통해서 스킬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방어력 감소가 붙어있었는데 이번 전체 강력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강력기로 우리 메테오폴 매드 이거 안 보이는데 매드를 보면은 메테오폴이라고 이거는 고브리몬을 갈아서 넣은 건데 고브리몬이 항상 메테오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브리몬 3마리 중에 1마리가 이거 갖고 있더라고요.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적 전체에 불속성 물리 데미지 주고 명중률 87%에 위력 100 위력 굉장히 낮고요. 명중률 낮아요. 많이 피해기 짓는데 3마리를 뜯어 보니까 더 빈맞이 확률이 높죠. 더 쓰겠습니다. 그래도 궁극체라 그런지 아 데미 쓰레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워그레이몬도 강력기예요. 강력기가 두 개인데 가이아포스 같은 경우에는 불리죠. 근데 비속성인 리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이아포스 데미지 250, 반감 대도 125, 이거보다 강하죠. 그래도 이걸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쏴주고 아 이래도 우리 홀리엔젤몬 이 녀석 같은 기술을 보면은 적 하나의 자연속성 데미지 혹은 강력기로 천국의 문을 갖고 있는데 완전체인데 강력기를 가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여타 게임 같은 데 보면 홀리엔젤몬 같은 좀 멋있게 생긴 애들은 세잖아요. 얘도 센가 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토로 계속 돌려서 오토로 많이 돌렸는데 실제로 본 건 거의 몇 번 없기 때문에 아 되게 빨리 끝나네요. 한번 잡다 보면 뭐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렇구요. 아 지금 그 천국의 문이었구요.
막을 때 방 등에 있는 날개를 저렇게 뜯어서 가려서 막는구나. 아 저게 날개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쟨 저거 없어 알 수 있나 보네. 방패였군요. 그렇군요. 메라몬은 일반 메라몬과 블루 메라몬이라고 저 보라색이 있는데, 아 저게 블루라 그래요. 난 저게 블루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좀 진한 색깔이잖아요. 보라색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자주색이랑 보라색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 아, 하얀색 데빌몬은 아이스 데빌몬이라고 하는데, 쟤는 그냥 블루예요. 블루 메라몬이에요. 색깔 신호등별로 찍어내다가 귀찮아진 거지. 이제 그냥 색깔로 하자. 뭐 아이스고 나발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바뀐 것 같고, 자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스태미너가 10인데 농장 지금 건설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건설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 식당을 건설 완료하면은 스태미너가 아, 최대치인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 놀랐네. 아, 자, 이렇게 올라가서 식당은 제가 가운데 뒀는데, 아, 이래봬도 지금 너무 공장처럼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약간, 우리 저만의 공간을 바꿔줄 생각이에요. 수련장도 있고, 교환소도 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 창고는 일단 맵 끝에 위치시킬 거고요. 공장은, 일단 꺼져봐. 모집 강판. 이거 안 움직이죠? 교환사 공장은 끝에 두겠습니다. 가능하면 입고 보이게 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한가? 뭐 이렇게 만들면 맞나? 아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은 공장을 끝에 옮길 수 있죠. 공장은 보면 좀 안 좋으니까 끝에 옮겨주고요. 아이들이 나오는 연구소는 우리 약간 공기 좋은 곳에 여기 놓으면 좀 그렇고 예. 정면을 보고 있는 건물밖에 없네. 뒤로 돌릴 순 없나? 아이들이 나온 연구소는 중간쯤에 위치를 해두고. 아 너무 아 모집 게시판이 너무 이상한 데 있어. 식당을 가운데 놓고 싶기 때문에 하우스 연구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고기밭이죠? 고기밭도 가운데 두자. 고기밭 아니 고기밭을 끝에 두고 여기다 두고 하우스 교환소인데 교환소를 공장 옆에 두고요. 수련장은 가운데쯤에 가능한 가운데쯤에 두겠습니다. 여기쯤에 두고 창고를 여기다 옮기자 아래에다. 아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 공장 칩을 올려서 아우. 공장 뒤에 창고 이런 식으로 창고 약간 멸시해주고요. 하우스 교환소 하우스 끝에다 두는 게 좀 그런데 수련장 끝에 둘까? 수련장 약간 끝에다 두고 너무 끝에 두면은 그러니까 수련장 바로 옆에 수련장 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거든요. 소음공이에요. 막 하하하 이럴 텐데 후련한 애들이 교환소 더 줍니다. 상점과 더 두고요. 내려주고요. 하우스는 이게 올릴 게 굉장히 많아. 연구소 이게 있는데 식당 옆에 뭐 교환소 있는 건 좀 그러니까 식당에서 아 나 내 집을 공장 옆에 두고 싶지 않네. 약간 떨어뜨려 두고 아 너무 가깝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자. 붉은색일 때도 이렇게 되는구나. 창고를 옆에 이렇게 옆에 너 좀 이거 다른 섬에다 못 던져 놓나? 공장 옆에도 이렇게 가스통도 있는데 아 진짜. 아 여기 있어. 거기 있고 창고 옆에서 두고 예. 여기 두고 창고 옆에다 집을 두겠습니다. 비교적 사람 살만하죠. 아 얘 필요할 때 이게 이름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도 뭐 와서 뭐 물건 불필요한 거 넣고 여기 와서 뭐 하드바 같은 거 먹고 수전 끝나면 여기서 먹고 밥 먹는 데를 식당을 이 근처에 놔야죠. 놔주고요.
식당은 소중하니 여기 아주 연구소 옆에 놓겠습니다. 고기밭은 음식 들어가는 데니까 여기다 둘게요. 연구소, 고기밭은 애들 체험학습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한칸 떨어뜨려 놓을까? 아, 이렇게 두자. 아, 바로 식당 옆에다가 식당을 약간 빼고 고기밭을 바로 붙이는 거지. 완벽한 마을이야. 민원도 안 들어와, 이 정도면. 아, 근데 교환소랑 하우스 위치가 약간 그렇네. 근데 이거 시끄러워서 바로 옆에다 이거 둘 순 없고 이렇게 둘까? 이렇게 이 정도? 네, 수련소를 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여기서 상점과 시설은 이게 다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고요. 돈을 내고 추가적인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던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넣을 생각이에요. 냉장고를 왜 길바닥에 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돌바닥을 좀 깔아주죠. 돌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쪽이니까 여기쯤에 깔아야겠죠. 돌바닥 여기 있네. 이걸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야? 대단한 걸. 식당가 앞에다 깔자. 식당가 앞에다가 식당 입구에다가 잘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막 바닥 밟고 그러면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올 때 뭐 지척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바닥 깔아주고 입구에만 애기들 나오는 연구소 앞에서도 깔아주겠습니다. 들기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깔아주고요. 칫솔을 해주고요. 저기까지만 깔면 되지. 돈 아까워. 바위가 있는데 대체 어떤 미친놈이 마을 한가운데 바위를 놓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렇게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왜 바위를 여기다 건설소에 추가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두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나무에서 막 거미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식구 사니까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자연적인 냄새가 나야지 사람 사는 꼴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무를 공장 옆에 놓는 건 좀 그렇고 식당가 쪽에 보통 나무가 있진 않죠. 어디다 둬야 되지 이거? 아, 마을 뒤에 두자. 아, 뒤에가 너무 삭막하니까 네 칸짜리인데 우리 집 뒤에다가 나무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다 설치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련장 뒤에도 나무 하나 있으면 좋지. 아니야, 수련장 뒤에는 애들 뛰어야 돼.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쯤? 도는데 뭐 나무 옆에 있어도 되니까 이 정도에 괜찮죠? 뒤에 하나만 놓자. 밋밋하다.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됐고 귀찮고요. 자동 판매기도 있어야 되죠. 전화부스랑 망가지 선로 같은 거 다 있습니다. 여기 건널목 이건 친구가 없어서 안 되네요. 자동 판매기 연결해주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기 이런 데 있어야겠죠? 아, 너무 위치가 좀 그렇다.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장사 방해고 여기다 둬서 교환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두면 너무 좀 그렇고요. 교환소에서 어차피 자판기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청 같은 거, 뭐 은행 같은 거 읍사무소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 마실 수 있게 옆에서 설치해 줄 겁니다. 어떻게 이거 못 돌려? 여기 보기 안 돼, 여기 이쪽 보기? 설치한 거 이거 옮길 수 있으니까 일단 설치하고 창고를 떨어뜨리자. 이렇게 해서 약간씩 붙여. 이렇게 해서 창고도 한 칸 붙이고 수납은 뭐지? 들어가는 거 판매 정보 사용할 수 없다. 시설 가서 상점 가서 전화 부스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화는 해야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멀리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데 가족들한테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설치해줍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 그래 우리 학생들도 가족들한테 전화해야지. 오늘 수련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교환소 가서 놀기로 했어. 교환소 쪽에도
변소 왔는데 지금 돈이 없어. 돈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너무 각막한가? 이동시켜줄까 좀? 아 이렇게 박아놓으면 좀 들어가기도 애매하니까 아 이, 여기쯤? 아 여기 여기쯤? 여기쯤에 놓고 식당 가서 아,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줄 서야 되거든요. 줄 서는 건 좀 극혐이죠. 뭉쳐서 한 두 개, 세 개 놓겠습니다. 전화부스 아 세 개는 있어줘야겠죠? 예, 그 정도 있어줘야지. 여기 보시면 서울역 쪽에도 아, 세 개 붙어있거든요. 역 앞에 나가면은 그쪽에도 이게 세 개 붙어있고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살만하지. 이렇게 하고 부스 옆에 흙바닥이면 약간 좀 그런데 왜냐면은 비가 오고 좀 침수되고 그러면은 이게 열선 같은 게 좀 하면서 많이 좀 상해요. 주변을 돌로 깔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돌로 깔죠. 아 돌바닥 깔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랑 여기 예. 주변만 깔아주면 되겠죠? 네 여기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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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골 동네가 이런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줍니다. 저도 저기 마트 가는 길에 너무 풀이 자라서 벌레가 막 드글드글해서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다 와서 깎아줬더라고요. 민원 같은 거 잘 넣으면은 생활의 질이 올라가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이렇게 해두는 것도 좋죠. 건널목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서 못하네. 친업주의라서 못하네. 어쩔 수 없지 뭐. 바위도 하나 설치할까? 울타리 한번? 모집 게시판이 너무 뒤에 있다. 여기서 여기는 취업센터 같은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아, 그쵸? 뭘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거는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어. 공장 쪽에 울타리를 짓는 건 너무, 이건 너무 차별하는 거고. 입구를 좀 넓혀둘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아, 이거, 이건데. 아, 이건데. 자, 빼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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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빼서.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하고 우리 집도 나갈 때 뭐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 집 앞은 사유지니까 사유지인데 이렇게 깔아놓으면 안 되지. 이건 이 동네는 내가 시장인데 아니 나 비켜 먹으래 이거. 아 알았으니까 비켜 비켜 이 뭐 어떻게 못 끌어놓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컴퓨터에서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끌어놓을 수 있었는데 야 아 좋아요. 아, 양아치가 따로 없는데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우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서 교환소 앞에 설치하는 건 약간 좀 그렇고 교환소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연구소가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창고 아니고 아 그래 여기다가 아니야 아니야 수련장에다가 이거 사치야 수련해야 돼 애들 발바닥 수련해야지 공공기관에다 둬야 되는데 아... 이건 나라에서 한 것 같고 아예 이쪽에 다 설치를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이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자. 아 맞다 내가 또 차별을 할 뻔했네. 본능적으로 또 공장 앞에도 전화가 있는데 돌바닥 가서 공장 앞에 있는 전화 부스에도 설치를 해줍니다. 아예 들어가서 전화 부스를 하나 더 설치하자. 설치해주고요. 디지몬은 이런 포근한 컨텐츠도 있다는 거 모두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도 이걸 어제 발견해서 아 너무 컨텐츠 영상 올려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막 뒤지다가 찾아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컨텐츠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하고 하나 빼야겠다. 너무 가까운가? 아, 너무 가깝고. 아, 너무 가까워. 아니, 아니. 어떻게 돌다리, 돌 자리 위에서 안 되게 해놨냐?
대단한데? 아, 여기다 딱 대면은 이게 깔끔한데 한 칸씩 더 떼야겠다. 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갈라진 땅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놔야지. 이렇게 하고, 나 뭔가 쓸데없는 걸로 되게 시간 많이 끈 것 같은데 쓸데없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생활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아, 하나만 더 설치하고 한칸 빼야겠다. 아, 안되겠다 이거. 완전 모집 관련 게시판 옆에도 좀 무대를 해줘야지. 내가 너무 빼놨는데. 취업센터 모집 게시판 앞에도 전화기도 더 주고요. 딱이다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전화부스. 괜찮네. 지금 나라 꼬리, 아니 나라란다 이제. 우리 마을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고요. 냉장고는 에바고. 아, 음식점 하면 냉장고 밖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 부스. 아, 한도야 벌써? 야. 아, 맞지. 이거 설치한다 그랬지. 연구소 앞에 길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누가 입고 막으라 그랬지? 무슨 짓이지? 아, 누구 맘대로 막은 거지? 어떻게 대처먹었는 게. 아, 연결을 하면은 막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기를, 그래, 빼고. 아, 아니야. 음식점 빼고. 아, 이거 한 칸씩 더 뺄까? 아, 이거 한 칸씩 더 빼야겠다. 아니야, 이거 식당을 내릴까? 식당을 한 칸 내리고. 아, 고기 이게 밭에서 수입해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다 두고. 아니야. 야, 그래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두수. 아, 우리가 괜히 만들었네? 아, 참. 울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판매하자. 아, 제가. 아, 약간 지금 고기 매장 위치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고기 이게. 건물 하나만 더 주지. 여기다 놀만한 거. 나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하려고 킨 게 아닌데. 약간 화면이 좀 씹혔네요. 디지바이스가 왜 일로 갔죠? 바이스가 돼버렸는데 그냥? 뭐 어찌됐건? 일단은 자, 말씀드리자면은 제 원래던 에이스 플러스3 에테모는 우리 연구소 어디갔죠? 아, 여기군요. 연구소에 가든에 가시면은 여기서 플러스3가 플러스4로 진화해놨다. 뿔모는 쭉 진화시켜서 제가 메탈 가루를 모는 진화시킬겁니다. 아직까지 강림이 언제 나올지 아직 예정도 모르겠고, 강림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메탈 가루르몬이라던가 뭐 다른 후흥체 재료를 모을지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4 메탈 가루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데이터가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진짜 재료 보시면은 얘 지금 있죠? 메탈 가루르몬이기 때문에. 아, 이건 뭐야? 지금 메탈 가루면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교환권이라던가 그런 게 생겨서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여기서 뭐 선정을 해서 할 건데. 예, 가능하면은 어떤 게 좋을라나. 아, 지금 6개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주는지 모르겠네. 7개가 있으면 7개를 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구라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네? 뭐 메타시드라몬, 세라피몬.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아, 건담. 메타레테몬. 아, 이거 알지? 프린스 콩몬이었나? 그거랑 우리 워메몬. 이게 다야?
아, 여기 진화 종류 되게 많지 않았나? 뭐 알파몬도 있고 오메가몬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걔네가 없네요. 그 워그레이몬 얘가. 아, 개인적으로 파워드랍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디지몬 월드의 최종 보스, 진 보스는 아니지만 히든 보스는 아니지만 최종 보스인 파워드랍몬도 해보고 싶긴 한데.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잠깐만, 얘 되게 귀엽게 생겼네. 켈비몬 선. 아, 얘 디소치에서 본 적 있죠. 그, 아, 드럽게 튼튼하네. 극혐이네. 전투 플레이 타임 막 늘리는 세인트 가르고몬. 얘도, 아, 눌러보니까 알 것 같네. 이거는 다음은 뭐 좀 둘러보다가, 여기 이게 종류 많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히어로도 있네?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있고요. 지금 너무 심시티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뭐 다 이게 이런 디지몬에도 이런 세세한 컨텐츠가 있다. 이 디지몬은 너무 지금 삭막하게 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따닥 붙여서 떨어져봐. 아, 너무 내가 붙여놓은 것 같아. 미안하다 좀. 한 칸 좀 떨어뜨려주고요. 10도 약간 떨어뜨려줄까? 풀... 아니 더 이상 10시트는 안 되겠고 한 칸씩만. 아, 이거 한, 이거 한 칸씩은, 이거 한 칸씩은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거는 이거 필수야. 이렇게 옮겨주고요. 자, 뭐 식상 약간 빼자. 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좀 한 칸만 뛸까? 아, 한 칸 뛰고 이렇게. 아, 나무는 식당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고 사람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아, 디지몬 자체 이 게임이 이런 아기자기한 컨텐츠가 있다. 탐색이 다가 아니라 생활 공간도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소개하기 위해서 킨 거였고요. 다음에는 아마 강림 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진화시킨다거나, 시간이 지나서 이 가든에서 이 우리 이분이 플러스포 뿔모님께서 나오시면은 내가 진화시키면서 재료 모아놨으니까 이게 플러스포 디지몬 만들어서 가능하면은 디지몬들 간의 능력치 비교 좀 해볼게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내성 변화를 성장기 때 올려두면은 이게 성숙기 완전체까지 쭉쭉 올라간다고 해요. 내성 변화도 막 찍어두고, 초반에 내성 변화도 하는 것도 하면서, 그리고 성장, 가장 성장기끼리 플러스 단계에 따라서 능력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신뢰표!